일왕이 뭐 선포한 게 있어요. 짐은 뭐 그 조선 백성들을 아주 위무하고 또 좋은 말을 잔뜩 늘어놨는데 실제로 측령은 어떻게 돼 있냐면 조선은 메이지 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메이지 헌법을 적용하면 조선도 선거를 해야 되죠. 또 하나 조선인도 태형 매를 때리질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일본의 메이지 헌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 근대화를 주장했던 계엽파들이나 이제 조선의 근대화를 주장했던 계엽파들의 목표는 전부 다 입헌군주제였습니다. 일본은 성공했고 이제 조선은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계엽파들이 김옥균 중심의 급진계엽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1884년에 갑신정변 때 고종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됐고 1894년, 이제 95년에 갑옥영장, 옛날엔 갑옥영장이라고 불리는 또다시 이제 개혁정책을 펼쳤는데, 이때는 온건계화파, 김홍지, 머윤종 중심의 이제 온건계화파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종이 아간파천을 단행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가지고 경무관들, 지금의 검찰, 경찰 간부들을 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부른 다음에 갑옥영장 주도하는 김홍집 비롯한 저것들 다 이제 역적이니까 다 이제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갑옥개혁도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고종은 계화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온건계화파도 다 죽이고 급진계화파도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는 거는 이완용 같은 친일파밖에 이제 남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관파천에 대해서 매천황연선생이 매천야록에 썼어요. 뭐냐면 고종이 왜 아관파천을 단행했느냐. 헌정에 속박되기 싫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질서에 속박되기 싫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간파를 했는데 이것이 대단히 탁월한 해안입니다. 김홍직 중심의 온건계파가 하려고 했던 것도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황제도 그 헌법상의 존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이 전부 다 헌법상의 법의 지배를 받는 이제 그런 사회를 이제 만들려고 이제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조선이란 나라는 이렇게 이제 입헌군주제가 실패한 반면에 이제 일본은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한국의 법 체계를 보면은 어느 나라 법 체계를 따랐냐? 바로 독일 법 체계라는 거예요. 대륙 법 체계. 그럼 그거 왜 그러냐? 그럼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왜 독일법 체계를 따릅니까? 영미법 체계를 따랐다 그러면 뭔가 이해될 구석이 있는데 독일법 체계를 따랐다.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사회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일본을 보면 해석이 되는 건데요. 조선에서 이제 임오군란, 1882년에 이제 임오군란이 일어나는데 임오군란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새로운 신식군대가 있고 구식군대가 있는데 신식군대는 우대하고 구식군대는 천대를 하다가 몇 달 동안 봉급도 안 주다가 쌀을 조금 줬는데 쌀에 이제 막 모래가 섞여 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항의하는 구식군대들이 일어나서 이제 난을 일으켰는데 이 임오군란도 역시 이제 청나라 군사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진압이 됐죠. 조선이 이런 와중에 일본에서는 이토가 프로시아 독일로 건너가죠. 일본이 메이지 유신 단행하고 나서 세력을 조금 확장시키고 난 다음에 일본이 미국에다가 조약 개정을 요구합니다. 일본도 처음에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조약 개정을 요구하니까 미국에서 너희 나라 헌법도 없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나중에 지금 우리 사회는 보면 일본이 모든 게 다 앞섰던 것처럼 말하는 데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선은 원래부터 조선 전체에 통용되는 법이 있어요. 경국대전이라든지 국조오례이라든지 형법은 대명률인데 대명률은 명나라 거를 가져왔는데 자고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명나라나 조선이나 다 그 유교를 이념으로 삼는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시행하는 대명률을 가져다가 조선 실정에 맞게 바꾼 겁니다. 지금 우리 형법 뭡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전부 다 그 일본식, 미군식, 미국 거 갖다가 조금 이제 수정을 한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대명률을 갖다가 조선실정에 맞게 이제 바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은 저 함경도에서 범죄를 저지르든 제주도에서 범죄를 저지르든 동일 범죄는 동일 형법이 적용된 그런 나라예요. 일본은 그게 없어요. 일본에서는 쿠니, 나라 국자를 쓰면은 일본의 쿠니는 그 영주가 다스리는 고귀가 나라예요. 일본 가보면 지금도 통행료가 엄청 비싸죠. 고속도로 통행료 엄청 비싸요. 그 비싼 이유는 그때 유죄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영주 지역에 갔다가 잡히면은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학은 아주 다른 사회예요. 조선은 원래부터 한 나라 안에는 하나의 법으로 다스리는 법률 체계가 있었는데 일본은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하물며 헌법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는데 처음에 이토 히로부미가 간 곳이 미국이에요. 미국 가보니까 미국은 왕을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되냐? 우매한 백성들이 어떻게 임금을 투표로 뽑느냐? 이거는 일본이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갑니다. 왕이 있는 영국으로 가죠. 그 영국을 가봤더니 영국은 왕이 있긴 있는데 의회의 권한이 아주 센 나라지 않습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역사에 아주 빛나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뭐 마그나 카르타라든지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결국 왕의 권한이 영주로 나누어졌다가 이거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과정인데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영국의 여러 이제 조치들을 통해서 세계에 이 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영국은 임금은 있긴 있는데 의회의 권한이 아주 세죠. 그래서 이 영국법도 안 맞는다라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거부를 했죠. 근데 당시에 일본에는 이타가키 다이스케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민권론자로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이 인물은 영문식 그 헌법을 채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일반 국민들의 권한이 강한 영미식 헌법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이 민권론자를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배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러시아 독일로 갑니다. 독일에 가보니까 당시 이제 비렐름 1세가 상당히 강력한 전제 군주죠. 그러니까 비렐름 1세가 지배하고 있는 프러시아가 보니까 아 이것이 우리 일본의 모델이 될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프러시아 헌법이 일본의 모범이 될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당시 프러시아 제국의 재상이 이제 철혈 재상이라고 부르던 이제 비스마르크였죠. 비스마르크가 당시 헌법학자이자 베를린대 교수로 있던 루돌프 폰 그나이트란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을 소개해줘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대로 루돌프를 만나가지고 메이지 헌법을 이제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러시아 법을 체계로 해가지고 일본 실정에 조금 맞게 이제 규정을 한 것이 그 일본의 소위 이제 메이지 헌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이제 메이지신 이후에 또뭘 하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기원절이란 걸 만드는데 기원절이 뭐냐면 일본 서기에 보면은 일본 서기에 그 초대 임금이라는 신무에 대한 간지가 나와요. 이 간지를 갖다가 조사해 보니까 바꿔 보니까 BC 660년 2월 11일이다라고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찍어 가지고 그 BC 660년 2월 11일을 기원절로 삼아서 선포를 하고 대대적으로 이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일본 역사의 시작은 BC 660년이 아니라 빠르면 3세기 후반, 그 다음에 4세기 후반 무렵까지 가야계가 일본 열도로 진출한 것이 일본 역사의 시작인 것이죠. 그 후로는 그 다음에 이제 가야계가 일본 왕실을 주도하다가 그 다음에 큐슈에서 지금의 나라 오사카 근처에 있는 나라로 이전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백제계가 주도를 하는 것이 이제 일본 고대사의 대강인데 이걸 갖다 1000년 이상 끌어올려 가지고
BC 660년 2월 11일 날, 뭐그 야마다 왕조가 시작했다, 일본 역사가 시작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위토스 부미가 들어와가지고, 프로시아 헌법을 기초해가지고 헌법 제정 작업을 하는데, 그리고 1889년 바로 2월 11일 날, 메이지헌법 발표식을 하게 되는데, 이 메이지헌법 발표식에서 당시 메이지 일왕이 수상에게 메이지헌법을 하사해주는 의식을 아주 거창하게 치릅니다. 바로 기원절이라고 하는 2월 11일 날 의식을 거창하게 치르죠. 그런데 이때 그 헌법을 받은 일본국 수상이 누구냐면 구로다 기요타카,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던 당사자이자 술 먹고 자기 부인이 문을 늦게 열어준다고 그 찔러 죽였던 그 인물이 수상이 돼가지고 헌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헌법은 위토흐르부미가 대부분 이제 기초한 건데요. 이 헌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1조는 뭐냐면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 천황이 통치한다.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 천황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만세 일개라는 것은 초대 신무부터 지금 메이지까지 한 혈통으로 쭉 만세토록 이어져 내려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다음에 일본이 1945년 패전하고 난 다음에는 온갖 백출하는데 그 일왕가에 대해서 뭐 일왕가의 시작이 신무다라는 거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이왕조설이네 삼왕조설이네에서 중간에 뭐 교체됐다는 등 하는 온갖 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1대부터 14대까지는 실제 있었던 왕이 아니라 나중에 만든 왕들이고 15대 응신 오진부터가 뭐 실제 있었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일본 학자들 사이에 뭐 합의된 가장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선인데 일본 해라는 건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일본 학이 자체가 그런 책이기 때문에 난안 믿어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15대 응신이 아니라 10대 숭신을 갖다가 시작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일본의 초대 신무 이 신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0대 숭신도 신자가 들어가요. 15대 응신도 신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뭐한 사람을 갖다 둘로 나눴다, 셋으로 나눴다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신자가 들어가는 일왕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희조의 의미가 이제 있는 걸로 그렇게 설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3조는 뭐냐면 메이지헌법 3조는 천황은 신성하다. 그래서 침범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4조는 일본국은 천황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12조입니다. 12조가 뭐냐면 그 육군과 해군의 편제 및 상비군의 숫자는 천황이 결정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군의 숫자까지로 천황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지배한다 하는 거고, 육해군의 편제는 칙령으로 정한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칙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당시 칙령을 심의하는 추밀원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서 국가 원수가 군대의 숫자까지 결정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헌법에 넣어놓는 나라는 없죠. 그러니까 이 조항이 들어가니까 12조에서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군의 숫자로 천황이 결정한다. 이 12조가 들어가면서 일본이 아주 복잡하게 된 거예요. 1930년대에 이른바 이제 쇼와 유신이라고 불리는 청년 장교들이 거듭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총리를 죽이고 뭐그 대신들 죽이고 하는 이제 뭐 위류 쿠데타니 뭐니 하는 쿠데타가 엄청 발생해서 그다음에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가 되는데요. 이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일본 내각이 군부에 대한 그 통수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군이라는 것은 모택동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군은 정치에 복종한다라고 딱못 박은 게 있어요. 이게 군은 제가 나라에서 그 국가가 항상 이제 군을 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을 우대하는 대신에 조건은 군은 국민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조 조항에서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군의 숙대를 천황이 결정한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일본의 군부가 우리는 천황에 직속된 군이지 내각에 소속된 군이 아니라 이 논리로 거듭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 조항은 뭐냐면 일본 패전 이후에 일본의 전범 위로는 천황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들이 군국주 일으키고 일본 내각의 이 통제에서 벗어난 모든 논리를 갖다가 헌법 12조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천황에게 직접 소속된 군대지 내각에 소속된 군대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일 천황은 그 전범 중에 유로 전범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메이지 제 말이 아니라 메이지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1890년에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그 총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은 세금 국제 15엔 이상을 낸 사람만 투표권을 줬는데 요 숫자가 전체 국민의 약1%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숫자였죠. 그러나 어쨌든 일본도 개국 이래 최초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의회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귀족원과 그다음에 이제 중의원을 만들게 됐는데 이때 귀족원 의장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는 하급 중에 아주 하급 무사 출신인데 귀족원 의장이 됐어요. 웃기는 나라죠, 어떻게 보면. 이 메이지 헌법을 우리가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1910년 이제 8월 29일 날 대한제국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일왕이 뭐 선포한 게 있어요. 짐은 뭐그 조선 백성들을 아주 위무하고 어쩌고저쩌고 좋은 말을 잔뜩 늘어놨는데 실제로 칙령은 어떻게 돼 있냐면 조선은 메이지 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메이지 헌법을 적용하면 조선도 선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 저축이지만 어쨌든 의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메이지 헌법을 적용하게 되면 조선인도 태형, 매를 때리질 못하게 돼 있어요. 메이지 헌법 이후로 태형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형을 금지하면 일본인들 생각에 조선인들이 독립운동해도 이거 태형을 때릴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조선인만, 일본 본토에서는 태형이 금지됐지만 대한제국 점령하고 난 다음에 조선은 메이지 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조선은 조선 총독이 천황의 위임을 받아갖고 통치한다. 그리고 조선은 메이지 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조선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장악하고 있다,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칙령을 내려가지고 지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뭐 이영훈류의 반일 종족주의니 뭐 어쩌니 저 낙동대 연구소 사람들 저거 무슨 일제 강점기가 좋았네 일제 때 발전했네 이제 이 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일제 강점기에는 그 사람들 살아도 잘 살을 거예요. 그때도 일본인에 붙은 사람들을 잘 살았으니까. 근데 이런 논리들이 걸러지지 않고 버젓이 통용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지금 우리 역사 하나 바로잡자라고 하면은 식민사학자들이 비판하는 걸 넘어서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심지어 요즘은 교육부까지 가세 해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부분을 빨리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은 어떤 경지에 다다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개천대하면서 지배를 했는데 그 메이지 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하고 심지어 태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의 태형을 한번 맞으면 죽는 사람이 속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장에 갔다가 일본인 쳐다보는데 눈빛이 안 좋다라고 해갖고 끌려가가지고 태형 맞다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서도 장에 간 사람이 안 오니까 뭐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알 수도 없어요. 태형을 맞다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가족에게는 반드시 통보하라라고 하는 공문을 내릴 정도로 그런 식의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가 좋다는 인간들이 버젓이 학자의 탈을 쓰고 나타나고 이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관이 옳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한국의 역사학계를 아직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